그리고 백스윙 올라와서 공을 칠 때 살짝 타겟 쪽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100점 골프의 백현범 프로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140m 정도 되는 파3 홀입니다. 제가 이 쇼트홀에 대해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파3 홀에 오면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뒤에서 보죠. 에이밍을 잘 보고 들어와서 셋업을 합니다. 이제 공을 치는데 제가 한번 먼저 쳐볼게요. 공을 이렇게 치면 왼쪽으로 공이 저렇게 많이 휘어서 그린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린을 벗어나는 이런 경우를 제가 아마추어 분들 골퍼에서 많이 봐요.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곳으로 바로 보낼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파3에 오면 일단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냥 그린에 온을 시키겠다는 마음이 첫 번째여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핀을 계속 보고 있으면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긴장을 한 상태면 스윙이 전체적으로 좀 급해져요. 나도 모르게 백스윙 올라가고 있는데 뭔가 바로 내려오려고 하는 급해지는 경우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스윙 자체를 박자가 일정해야 돼요. 박자가 일정해야 된다는 뜻이 뭐냐면 자, 올라가는 스피드와 내려오는 스피드가 일정하게. 그리고 여러분들 치고 나서 피니시까지 갈 필요가 없고 내 몸이 타겟을 보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멈춘다. 아, 박자가 일정하게. 그리고 타겟 쪽으로 살짝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아이언 같은 경우는 거리를 막 보내는 클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유 있는 마음이 제일 필요하고요. 공을 치실 때는 이게 실제로 치는 공이고요. 가상의 공을 앞에다 하나 더 뒀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공을 치는 게 아니고 앞에 공을 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다운 블로우가 자연스럽게 더 잘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려 맞거나 혹은 제껴지는 이런 샷으로 왼쪽으로 가는 공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쳐볼게요. 자, 살짝 타겟 쪽으로 밀어주는 느낌으로 칠 거고요. 그리고 피니쉬는 하지 않고 타겟 쪽으로 밀어주고 끝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도 홀컵 쪽에 제가 보내고자 하는 곳으로 바로 날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파3홀에 들어오면 일단 여러분들 그린을 넓게 보는 겁니다. 마음의 여유를 찾으셔야 돼요. 너무 핀을 보고 쏘지 말고 넓게 보시고 그린 가운데 넓게 보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스윙은 박자가 양쪽으로 일정하게 맞춰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을 칠 때는 피니쉬를 하지 말고 내가 치는 공 앞에 가상의 공을 친다는 느낌으로 치고 딱 밀어주시는 느낌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지금 제 몸은 타겟을 보고 있죠. 파3홀에 와서 굉장히 두려우신 분들은 이 공식을 꼭 외우고 여러분들이 플레이 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3 공략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린은 넓게 보고 피니쉬 하지 말고 타겟 쪽으로 쭉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플레이를 하시면 파3에서 버디 찬스도 노려보시고 니어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